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주가 되겠고요. 마지막 주 숙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 문제가 더 나옵니다. 12, 13번이 되겠고요. 일부 숙제가 또 작년하고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매년 마지막 숙제는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불쌍한 군대를 간 학생의 경우에는 그냥 뭐 벌써 군대를 갔기 때문에 뺑이 치고 있겠구나. 하여간 그 학생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학생들은 이 변경된 문제를 가지고 최종 숙제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고, 12번의 경우에는 이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가지고 계신 스카라 다빈.py라는 예제하고 PD1, PD2를 잘 합치셔서 문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이도 로봇에 PD 컨트롤을 해오는데, 포워드 다이나믹스, 즉, 뉴머리컬, 인티그레이션, 수치 적분하는 형태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시고요. 그래서 스카라 다빈 예제에 이미 시뮬레이션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문제. 이 포인트 매스인 경우에, 이첫 번째가 포인트 매스인 경우에 M1, M2로 되어 있는 경우에 PD 컨트롤을 해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포워드 다이나믹스 MVG 매트릭스 세개다 구해서 PD 컨트롤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여기가 이너시아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 이너시아 값은 여러분들 뭐 간단한 숫자들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너시아가 있는 경우에 12분의 1 ml 제곱, m은 똑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m은 현재 그냥 1, 1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m1, m2는 각각 1kg 1, 1이 들어가고, 여기도 M1, M2가 1, 1인 경우에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라 다윈 예제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스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카라 다윈 예제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자, 길이 L1, L2는 5, 5가 되겠고요. M1, M2는 1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이나 모르겠네. 첫 번째 문제는 포인트 매스니까 사실 거의 여러분들이 하실 게 없죠. 스카라 다윈 예제 가지고 그냥 풀어서 PD 컨트롤, Q1이 0이고 Q2가 0일 때 제어 한번 해보시고, Q1이 90도이고 Q2가 0일 때 제어 해보시고, 어떤 게더 쉽게 제어가 잘 되는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너시아를 배웠기 때문에 12분의 1 ml 제곱, 그리고 뭐 센터에선 12분의 1 ml 제곱이지만 여기 끝점에서는 3분의 1 ml 제곱인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는 M1, M2는 각각 1kg, 길이는 역시 5, 5일 때에 이너시아 모델로 해서 PD 컨트롤, MVG 세개 매트릭스 구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Q1, Q2, Q3를 각각 12-1, 12-2에 대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3번은요, 마지막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마 Z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좌표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길이는 3, 5, 5입니다. 그래서 길이에 대한 거는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 이너시아 파트가 항상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죠. 올해도 작년과 다르게 일부가 또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포인트 매스가 하나도 없고요. 첫 번째 이너시아 10kg 미터 제곱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Z축 이쪽 방향입니다. 요 파란색 방향 이쪽으로 회전을 할때 IZZ가 이렇게 나오겠고요. 다 Z축 방향이 지금 파란색 회전 축이기 때문에 IZZ, IZZ가 각각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M2 여기에 있고 M3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너시아 형태들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중력가속도 G는 00-9.8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는 프리폴. 이거 작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거 카피하신 분은 발표하실 때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간단하지만 항상 이걸로 쉽게 마지막 문제를 풀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그냥 프리폴입니다.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시작 시뮬레이션 하면 토크가 없는 상태에서 휙 하고 떨어지겠죠. 그래서 포워드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는 거고요.
다음은 PD 컨트롤을 해서 이러한 각도일 때, 이 각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만, 네, 이때 컨트롤이 되는 거를 보여주시면 숙제가 끝나겠습니다. 숙제는 다 하시고 아마 보강주 거의 다음 주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곧바로 보강주 때부터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정확하게 며칠이냐? 예, 17일이겠네요. 17일부터 예, 줌으로 숙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올해도 뭐 올해 근데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20명이 채안 돼서 뭐한두번 정도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숙제가 기말고사 때 한참 항상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거의 한두 번, 세번 정도에 걸쳐서 숙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보강주 때부터 숙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이 배점이 되게 큽니다. 예. 뭐 앞부분에 있는 것들보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13번 배점이 다른 문제 풀어보면 뭐 개당 한 10점, 20점 하는데 여기는 거의 뭐 50점, 뭐 100점 뭐 이렇기 때문에 마지막 거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학기 수고들 하셨고요. 보강 주때부터 해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숙제 체크를 2시에 하겠고 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줌 링크 받아서 숙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